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 부부가 동선을 숨겼다 온천을 다녀온 사실이 방문 닷새 만에 뒤늦게 드러났죠. 늦은 역학조사 여파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온천을 다녀온 도민 3명이 추가 확진됐고 이 중 한 명인 외판원은 접촉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제주시청과 도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행정기관 일부 부서가 폐쇄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청 건물에 임시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목사 부부가 다녀간 서귀포시 안덕면 온천을 이용한 뒤 양성 판정을 받은 40번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판촉일을 하는 40번 확진자는 26일부터 의심 증상을 보였는데 25일과 27일 제주시청 9개 부서를 들렀고 24일에는 제주도청 6개 부서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들 부서를 방역 소독한 뒤 폐쇄 조치했고 다음 달 8일까지 모든 청사에 공적 업무 외 방문자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공무원들은 순차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자가격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부서의 전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서 접촉한 분들 이런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에 큰 공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말 사이 제주 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38번부터 44번까지 모두 7명. 이 가운데 3명은 온천발 감염자로 29번과 33번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동선을 숨기면서 온천 방문 사실이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닷새 늦게야 공개돼 방문자 검사 진행 중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목사 부부와 같은 시간대에 온천을 이용한 도민과 관광객이 200명에서 300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제 지역사회 감염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가 됩니다. 현재로서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도민들 중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감기 몸살 기회가 있으시면은 또 온천과 함께 감염지로 지목되고 있는 루프탑 정원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한 20대 2명이 주거지인 경기도 용인시로 돌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제주 게스트하우스발 감염 확산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과 관련해 제주도는 수도권 추이와 추가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방역 조치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긴급 대책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0.5단계 상향과 관련해 수도권 추이와 산방산 온천과 게스트하우스 추가 확진자 4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서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부문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지하고 민간은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히 권고해 유형별로 위반사항에 따라 운영 제한 또는 금지할 방침입니다. 게스트하우스발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불법 파티 영업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어젯밤 불법 파티 의심업소 34곳을 단속해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해 파티 영업을 한 게스트하우스 한 곳 등 6곳을 적발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업소와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업소 2곳을 형사처벌하고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4곳에는 현장 계도 조치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늘부터 게스트하우스 내부 모임을 2명까지로 제한하고 투숙객 이외 외부인 참여를 금지하는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서귀포시 일부 지역 학교의 등교 수업이 중단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귀포시 안덕과 대정, 남원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0곳에 대해 전학년 원격 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귀포시 안덕과 대정, 남원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등교 수업 대신 원격 수업을 받게 되며 교직원은 재택근무를 실시합니다.
일요일인 오늘 제주지방은 산지와 추자를 제외한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고산 32.1도, 제주시 31.4도, 서귀포 29.2도로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낮 기온은 31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산지와 북서부 중산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마이삭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790km 해상에서 북상 중이며 2일 오전 서귀포 남쪽 320km 해상까지 북상해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대한 해협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어젯밤 8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대정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SUV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47살 A씨가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수거하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교차로 신호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출신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이 내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합니다.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은 내일 오후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과거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문제에 대해 해군의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부총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등 재난정보 문자 서비스가 영문으로도 발송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문자 영문 송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외국인 1,500여 명이 거주하는 제주 영어교육도시에서 시범 실시된 뒤 전 지역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시 고용률은 62.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포인트 하락하며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서귀포시도 69.4%로 0.8%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고용 여건이 더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도는 공유재산과 토지 대장의 불일치한 자료를 조사해 기부 체납 등으로 취득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토지 등 3,500억 원 상당의 5천여 필지를 새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6년 공유재산을 제때 등록하지 않아 무단 점유되거나 사유지로 사용되는 등 방치된 공유재산 만 건을 적발하고 관계 공무원 17명을 신분상 조치하도록 요구했었습니다. 올해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비가 9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